폴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주 오셨고 또 많은 책도 쓰셨죠. 이분이 쓴 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이분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보이는 건물을 물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이제 기독교 계통의 이제 신문들을 보면 아주 끔찍한 광고들이 있어요. 그런 용어들은 좀 앞으로 제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판매합니다. 그 뜻은 알겠어요. 예배를 드리던 처소를 이제 뭐 옮기는 과정이 있다든지 할 때 처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목이 섬뜩해요. 뭘 판다고요? 교회를 판대요.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 우리 선배들이 썼던 표현이 어쩌면 정확합니다. 예배당. 예배당이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장소란 뜻이죠. 이 건물은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이제 교회 해서 개념 혼란이 일어나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의식세계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뭐란 얘기가 될까요? 교회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머무는 곳, 사는 삶의 현장에 뭐가 가는 겁니까? 교회가 가는 겁니다. 덧붙여 이런 글을 써놨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선교에 대한 열정도 많고 또 전문인 선교사들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을 하더라. 미국은 나라나 크죠. 근데 우리는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20년밖에 안 되는 선교의 역사도 짧은 국가인데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은혜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선교사 파송 예배를 참석해보고 그런 모습을 보는 가운데 한 가지 한국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죠. 그러면 과연 그들만 보냄을 받은 자요 선교사로서 파송이 되는 거냐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주일날 이 예배는 뭘까요? 파송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는 일터라는 또는 캠퍼스라는 6일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자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파송 예배입니다. 어디를 향한? 6일의 삶의 자리로 향한 파송 예배라는 거죠. 왜? 우리 각자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이기 때문에. 또 6일이 여러분들에겐 그렇게 교회로서 삶을 순종해가는 확대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26번째 로마서 강해를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서두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편지 쓸 때 앞에 미사유구식으로 하는 얘기일까? 아니면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바울의 인생 속에 중요한 가늠자가 되는 발언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오늘 본문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모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그랬어요. 같은 얘기일 텐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뭘까요? 이게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것 같죠? 정확히 모르겠어요.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게 뭐 남들보다 능력을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냐,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냐, 아니면 남들은 평신도로 사는데 나는 사도로 부름을 입었다는 얘기냐. 도대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한 군데를 직접 눈으로 찾아보십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열어볼까요? 뒤로 몇 장 넘기면 바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같은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이 터가 누구로 묘사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바울은 인생을 집 짓는 싸움으로 묘사를 했어요. 집을 지어요. 터 위에다가 집을 짓겠죠? 마태복음에도 보면 두 사람이 각각 집을 지어요. A라는 사람도 집을 지었고 B라는 사람도 집을 지었어요. 겉으로는 보기에 두 집 다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강풍이 불고 파도가 치면서 창수가 일어나니까 그 둘 중에 똑같아 보이던 집이 한 방에 한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기초가 틀려요. 이 든든히 비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서 있는 집은 보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집은 보니까 똑같이 지은 것 같아 보였는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집 짓는 싸움입니까? 기초 싸움입니까? 그렇죠. 이건 기초의 문제예요. 어떻게 집을 아름답게 멋지게 짓느냐 싸움이 아니에요. 결국은 기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은 결국 두 가지예요. 어느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쌓아가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짓는가는 다음의 문제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인생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 공식이에요. DNA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말할 거 없고, 믿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아담이 첫 사람, 첫 인류의 대표자로서 무너지게 되었던 가장 큰 계약 위반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설계할 때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 은혜를, 양분을 받아 행복하도록 설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반기를 든 사단이 쫓겨나서 그 하나님의 걸작 중에 하나인 아담을 다가와 유혹을 하죠. 그 아내를 통해 유혹을 해요. 먹어봐. 먹으면 네 눈이 굉장히 밝아질 거야. 그리고 모든 걸 다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존과 독립을 촉발시킵니다. 여기에 그만 아담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인류의 가장 큰 교만은 뭐냐면 독립하려는 시도, 자존하려는 시도가 인류의 가장 큰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끊겨져 나가죠. 이때부터 인간의 자원은 유한한 자원이 되었어요. 생명이 끊어지고 병이 찾아오고 시들미 시작이 되고 파탄이 결과물로 만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를 설계할 때 하나님이 원래 설계한 대로 인간이 순종을 안 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내 주는 은혜와 양분과 힘으로 살래? 네가 벌어서 네 힘으로 살래? 딱 두 가지예요. 그리고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통과하게 되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아,
인생은 안에 선하고 의로운 게 없구나. 이게 로마서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인생은 육십부터가 아니라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고꾸라진 이후에 아주 뼛속 깊이 각인된 자기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입마다 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에서부터 모든 인생의 시각과 관점의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항상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 이제 그 은혜로 뭘 얘기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보세요.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뭐하라? 생각하라. 이제 앞을 보실까요? 여기 2절이, 3절이라는 짧은 구절 안에 후반부에만 집중해서 같은 단어가 세 번 등장을 해요. 생각하라. 생각. 생각. 근데 한글말에는, 한글 성경에는 세 번이 등장을 하지만 원문에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사실 네 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오늘 여기서 생각이라는 주제는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런데 무슨 생각이요?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을 하라는,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그럼 마땅한 생각이 뭘까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거기서 잠언 기자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규범적인 그런 인간의 도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아이가 가도록 되어 있는 그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창조할 때 그 아이가 가도록 되어 있는 그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 교육 현실만 봐도 부모의 욕망, 부모의 욕심 때문에 그 아이가 가도록 되어 있는 그 길로 아이들이 거의 가지를 못하고 있죠. 세상에 새벽 1시까지 애들이 돌아다녀요. 초등학교 애들이 학원 다닌다고.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도 멈추질 못하고 혹 거기에 이탈될까봐 그냥 쓸려 지금 가는 겁니다. 온 나라가 지금 수십 년을 그렇게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장엔 사회 괴리 현상으로 안 드러날지라도 이제 그 사회 병리학적인 현상이 나게끔 이제 지금 다 숙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이미 우리나라 청소년들 또 어른들의 이 정신세계가, 이 심령의 상태가 괴물이 돼 있습니다. 돈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 있잖아요. 그 가치를 다 누가 가리키고 누가 말하고 누가 심었을까요? 제가 한 아이에게 너 뭐 할래? 예, 전 치대 갈 거예요. 어, 의사 좋지. 왜 근데 치대야 하필? 예, 우리 아버지가 치대 가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왜? 예, 치대가 응급 상황도 없고 돈 제일 많이 번대요. 그거 누가 가리킨 거예요?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 말한 거예요? 부모가. 많은 청소년들 미래에 대해서 부모들도 상담을 해보면 사실은 상담이라는 게 뭐예요? 들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와, 자기가. 부모가. 그래서 이 아이를 내 요구대로 좀 이렇게 곤면을 해달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일단 듣죠, 저도. 가만히 듣고 나서 제가 늘 부모는 안 쳐다보고 아이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네, 하고 싶은 거 해.
그럼 부모님 확 얼굴이 구겨져 가지고 어떤 분은 화를 내서 가요. 상담하러 왔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게 상담이냐고. 한 번 어느 장로님이 내외가 장성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얘 때문에 걱정이라고. 목사님 말은 들으니까 얘기 좀 해달래요. 아, 일단 얘 얘기 좀 들어봅시다. 굉장히 실용음악에 미쳐가지고 음악을 그렇게 좋아해요. 얘가. 다 듣고 나서 네 하고 싶은 거 해 그랬어요. 그 장로님 얼굴이 확 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옆에 보세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이 뭡니까? 그 이상이라는 말이 헬라 말에 파라라고 돼 있어요. 파라. 이 파라라는 말은 옆에 두다 그 말이 옆에 두다. 즉 이 말은 비교하지 말라. 어느 한의원에 가니까 이런 문구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비교하지 않는 마음, 건강한 마음. 병은 전부 어디서 온다는 얘기예요? 비교하는 데서 온다는 거죠. 멀쩡히 잘 생활하다가 동창회만 갔다 오면 입이 대빨이나 나와가지고 들어와요. 남편 보는 눈초리가 심상치 않죠. 어쩌다 저 물건 만나가지고 이런 눈초리죠.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다닐 때 코찔찔 흘리고 공부 못하던 애가 팔자가 좋아가지고 남편 잘 만나서 비 무슨 차 타고 다니고 밥값 척척 계산하는 거 보니까 환장하겠더라는 거예요. 공부도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잘 나갔는데 연애도 내가 더 잘하고 근데 어쩌다 이 화상을 만났을까? 그게 다 비교하는 잘못된 의식과 사고에서 오는 생활의 병폐들입니다. 이런 경우가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은 비교하지 말고 당신이 가도록 되어 있는 그 길을 생각하시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동물학교 이야기 아시죠?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학교는 동물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또 치타도 있고 표범도 있고 또 오리도 있고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필수 과목이 있어요. 필수 과목이 뭐냐면 이 평원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신체가 튼튼해야 되고 빨라야 돼요. 그래서 달리기 과목이 있어요. 체육 시간에. 이걸 패스해야 이제 진학도 되고 좋은 학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는 필수 과목으로 누구나 다 공동필수로 지정을 해놨어요. 체육 시간마다 체육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눈에 불을 켜고 막 채찍질을 하면서 뛰게 합니다. 항상 1등하는 애가 치타예요. 치타는 몸의 비율이나 구조가 잘 뛰게 생겼잖아요. 쭉 뻗은 게 다리가 쭉쭉 나가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빨라요. 거의 자동차 속도만큼 뛰잖아요. 지치지도 않고. 근데 사자 같은 놈들은 체격이 커가지고 순간 스피드는 빨라도 지구력이 없어요. 얘들은 헐떡헐떡헐떡 가다가 지쳐서 못 뛰어요. 그 다음에는. 근데 얘네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은 하는데 제일 이 선생님의 애를 먹이는 게 제일 못 뛰는 오리예요. 오리. 얘는 생긴 몸 구조가 일단 못 뛰게 생겼어요. 아무리 야단을 쳐도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루는 불러다가 너 안 되겠다 이러다가 너 진학도 못하고 나고 하는 데다가 너 대학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우리 남아서 방과 후 학교하자. 그래서 방과 후 교실에 얘를 남겨둬서 체육이란 가르쳐주면서 또 뛰게 하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야단을 쳤어요. 이 슬픈 소식을 집에서 부모님이 다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너 과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론만 가리키는 선생님 또 실기 선생님 붙여가지고 이 오리를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이 몇 시인가 봤더니 새벽 1시에 끝나요. 애가 과외까지 갔다 오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 번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를 보고 절망한 가운데 너 반항하는 거냐? 점점 더 왜 방과 후 학교도 하고 과외도 하는데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냐? 정 못 뛰겠어? 그리고 아래 다리를 봤더니 다리에 피멍이 들고 이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그 뭐가 있습니까? 물갈퀴가 있죠? 이게 다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다 헤어진 거예요. 얘는 어디에 두어야 자기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물. 얘는 물에만 던져놓으면 정말 조련 선수가, 박태환 선수가 부럽질 않아요. 마음껏 막 하루 종일도 떠 있을 수 있어요, 얘는. 그런데 앞불사 얘가 가야 될 길이 아닌 그 되지도 않는 육상을 시키다가 얘가 눈 감고도 잘할 수 있는 수영마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소위 오늘날 교육에 대한 하나의 풍자적 그림이죠. 오늘 교육의 현실이 그래요. 또 우리는 이론으로는 머릿속에 배우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보면 전부 휩쓸려 다니고 몰려 다녀요. 전부 대기업, 전부 좋은 학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인간의 가치를 논하는 이런 세속의 가치가 어느새 교회까지 떠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효율을 따지고 경제성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는 세상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자, 3절 하반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무슨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앞을 보실까요? 여기 믿음의 분량이 뭐예요? 여기가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믿음의 분량. 이 분량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거를 자꾸 크기의 의미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은 우리 이제 목회자들끼리도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쟤는 100명 정도 믿음의 분량밖에 없으니까 100명 목회하는 거고 쟤는 5,000명 정도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5,000명 하는 거고 이걸 자꾸 세기나 크기로 이해를 해요. 여기 믿음의 분량을 그런데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 뭘까요 도대체? 지금부터 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이해하세요. 우선 여쭤볼게요. 믿음이라는 건 자기 속에서 나오는 확신이나 어떤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그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불쌍히 여김을 다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세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역할과 위치와 기능을 각각 따로 주셨어요. 그게 분량이에요. 역할과 위치와 기능을 여기서는 분량이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역할과 기능과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가치가 다른가요? 그런 건 없거든요. 우리는 비교를 하니까 누가 낫냐 싸움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각 지체들은 어디를 지향점으로 계속 일관되게 시선을 고정시켜야 될까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이해하셨어요.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 몸에는 모든 기능이 다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전부 귀만 있으면 몸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나 왜 맨날 밑에 있어? 기분 나쁘게? 냄새나고? 싫어? 나 위에 있을래? 그 다리가 여기 달리고 막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좀 우스운꼴이 되지 않겠어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나 한 군데 남겼습니다. 우리 뒤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볼까요? 12절. 저하고 교독을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다 그러죠? 한 몸이 되었어요. 지금부터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앞을 보세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뭐하다고요? 사실은 요긴하대요. 예를 하나 들게요. 주일날 9시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1시간 전에 중보기도 팀들이 당번을 짜가지고 매주일 우리보다 한 시간 먼저 와요. 그래서 저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루에 드려질 모든 예배 순서와 어린아이들 예배까지 기도를 합니다. 이건 보이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덜 가치 있나요? 어쩌면 그게 더 귀한 가치일 수 있어요. 또 우리 예배 들어오다 보면 하루 종일 저 찬바람 맞으면서 주차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빨간 막대기 들고. 저분들은 오래 살 것 같아요. 왜? 욕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별 욕을 다 하고 간대요. 성도인 줄 뻔히 알면서. 그 사람들 월급 받고 여기 고용된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인 줄로 오해하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저분들이 욕 먹는다고 에이씨 이거 못해 먹겠다. 이거 한다고 뭐 직장에서 월급을 더 받아 승진을 해줘. 안 해놔. 그리고 집어던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이 숙대 앞이. 숙대 밭이 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엉망진창이 돼요. 차끼리 막 엉켜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그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가만히 이렇게 거울 앞에 비추어서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이 몸처럼 신비한 게 없어요. 아무리 로봇을 지금 정교하게 만드는 세상이 왔다 할지라도 로봇 진짜 정교하게 요즘 만들더군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신체 관절만큼 신비한 게 있나요?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이거 예? 어느 로봇 만드는 사람이 이런 로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동작을 보면 신기해요. 그 마디마디마다 관절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꺾게 만들고 옆으로도 가게 만들고 신기해요. 이 귀만 놓고 보세요. 귀 이렇게. 여기 살짝 각도를 꺾어서 앞으로 향하게 해놨죠. 그리고 귀에 보면 소리가 잘 쏙 들어가도록 이 굴곡과 그 각도가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몸을 위해서 지체를 다 각각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가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가치는. 자, 우리 세상에 사용되는 표현을 이런 걸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은 효율과 경제성과 또 약한 것을 과감하게 따지고 잘라냅니다. 그게 조직이에요. 조직의 생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장사하는데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율과 경제성을 따져요. 그리고 약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 그룹을 어떤 분이 가끔 이런 표현을 써요. 교회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앞으로 그 개념은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교회는 조직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직과 유기체의 차이가 뭘까요? 유기체는 지체와 지체 사이에 서로 생명이 오고 가는 사랑의 관계가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직이 아니에요. 유기체라는 것은 서로가 돌봐야 돼주는 관계예요. 교회에는 효율과 경제성보다 더 높은 가치가 서로를 돌아봐주는 거예요. 팔이 다쳤어요. 이 팔이 다치면 오른팔이 평소 쓸데없이 매달려 있더니 이젠 민폐까지 끼치네? 이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 팔이 있으니까 오른팔이 활동할 때 균형을 잡아줘요. 한번 움직여보세요. 이 왼팔이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 그리고 다리는 늘 허접한 데서 수고를 항상 해요. 예를 들어 운동 종목으로 치자면 탁구. 탁구는 손으로 하는 겁니까? 발로 하는 겁니까? 탁구는 손으로 스매싱을 하고 손으로 받아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잘 수비를 할지라도 뭐가 따라가줘야 돼요? 발이 따라가줘야 돼요. 발이 움직여줘야 돼요. 다리가 느리거나 다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위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발 아래 발가락이 화가 났어요. 나 맨날 밑바닥에서 오만 냄새 다 맡으면서 이 짓을 해? 나 못해. 그리고 파업하면 몸 자체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은 발톱. 발톱 빠져본 적 있나요? 굴에서 행군하다 보면 발톱이 쭉쭉 나가요. 그럼 발톱 한번 빠져보세요. 사람이 걷질 못해요. 발에 힘을 못 줍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덜 귀하게 여겨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온몸을 위해서 요긴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조직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막힌 수식어 하나가 발견됩니다. 로마서 12장을 다시 가보세요. 자, 5절을 볼까요? 5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지체라는 단어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나요?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제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성교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한번 엉뚱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장흥 목포 직접 안 간다고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실까요? 할까요? 못 할까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하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젊은이들 1년에 한 번 쉬는 휴가를 써가면서 재정까지 들여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대를 하실까요? 교회는 동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동원이라는 개념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일 스타일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즐겁게 일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행복하고 좋은 일은 혼자 안 하세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은 같이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 왜? 왜 같이 할까요? 그 일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와 하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초대라고 말합니다. 동원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삼위 하나님은 같이 일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기억나세요? 같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도 그래서 효율성과 경제성보다도 자 이런 겨울이 되면 웬만한 교회는 다 김장을 합니다. 주부에 광고가 났어요. 자 이제 이번 주 목금 김장합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나오십시오. 그날 나가봤더니 10명만 나와도 되는데 20명이 나왔어요. 20명. 그러면 기운 센 순서대로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십시오. 이거는 세상의 조직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경제성이 있어요. 비용도 절감되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무슨 선교 캠프가 여긴 아니에요. 20명이 나왔으면 둘러 앉아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사실은 먹는 게 더 많아요. 거룩한 수다를 떨면서 많이 먹죠. 여자분들도 얼마나 많이 드십니까? 군것질. 그러면서 20명이 일하면 사실 더뎌요. 서로 부딪히고. 그러면서 그 일을 같이 해나가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제가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게 생긴 친구 하나가 눈에 띄어요. 머리 빡빡 깎고 흰 고무신을 신고 다녀요, 늘. 근데 어쨌든 제 옆에 앉게 됐어요. 친하게 됐습니다. 서로 이제 족보도 캐고 과거도 묻고 보니까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안 나오고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1학년 때 학교 자퇴를 했대요. 왜 자퇴를 했냐 그랬더니 뭐 1학년 다녀보니까 늘 1등을 했는데 학교에서 딱히 뭐 배울 게 없더래요. 그래서 자퇴해가지고 1년 반 만에 다 시험 봐가지고 학교 이제 들어온 겁니다. 대학에. 근데 자기가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과정을 옳게 마치지 못한 게 제일 후회가 된대요. 그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도시락 까먹으면서 체육 시간에 같이 운동도 하고 또 같이 몰려다니고 이런 추억이 자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그냥 자퇴 선언할 때는 인생에 효율적인 생각만 해가지고 이런 낭비스러운 시간을 내가 꼭 여기서 보내야 되는가 그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자퇴 선언해버리고 학교를 나왔대요. 근데 돌아보니 그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했지 못했던 게 너무너무 지금 후회가 된다는 거죠. 아주 독특한 친구예요. 지금까지도 독특하게 살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간은 몸으로 만났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역할과 기능과 위치가 똑같은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몸에 우리는 그 역할을 각각 맡아. 그 역할이 우리 분량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비교거리가 안 돼요. 이것은 각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한 군데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절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 거기 뭐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럼 자랑할 것이 뭐예요? 자기에게 있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교만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을 잠깐 보세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이 교만이 아니에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잘난 체를 마음껏 받아주세요. 얼마나 잘났으면 잘난 체를 그렇게 할까요? 근데 그걸 왜 못 받아줘요? 너 정말 잘났다 야. 오 대박. 헐 막 이래가면서 받아주세요 그냥. 네?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형제에게 정말 좋은 목소리와 좋은 노래 실력을 주었어요. 예? 그래서 막 노래를 하는데 야, 이 테너가 올라가는데 막 소프라노가 문제가 아니라 뽀프라노가 막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너 은사가 있어. 너 앞으로 평생 그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라. 그런데 아이, 전 노래 못 해요. 전 노래 안 해요. 이게 교만이 이게. 하나님이 준 걸 왜 안 한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못 한다 그래요. 이런 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자꾸 교만과 겸손을 동양적 미덕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습관이 돼 있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예, 맞아요. 저 노래 실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좋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이 자기가 출처인 줄 말할 때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지 있는 걸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왜 잘난 체고 교만이에요? 물론 이제 좀 싸가지 없게 말하는 애들이 가끔 있긴 있죠. 근데 그것까지도 잘났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너 진짜 잘났다. 부럽다. 그 역할도 재밌어요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5절을 보세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앞에는 짐을 서로 지라 그러고 뒤에는 짐을 각각 지래요.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짐은 큰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짐이 있어요. 이건 혼자 못 져요. 이건 반드시 서로 져야 돼요. 같이 져야 돼요. 그럼 네 사람이 필요해요. 네 사람. 자, 네 사람이 이 짐을 집니다. 이렇게. 근데 짐을 지고 있다가 네 사람이 수고를 할 때 이 짐이 져지는데 이 짐을 지고 있다가 엄지가 기분 나빠. 야, 내가 그래도 손가락 중에 제일 윈데 어떻게 쫄다고 너희들하고 같이 이 짐을 지냐. 나 못해. 존심 상해. 갈래. 그리고 이 엄지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각각 자기의 짐을 안 지고 자기 자리에서 이탈을 하는 거예요? 이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짐은 서로 못 지게 되는 겁니다. 전체가. 그래서 이 서로 지라 각각 지라는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 서 있는 위치에서 자기의 위치가 가장 자랑스러운 긍지로운 위치인 줄 알고 자기 짐을 져 나갈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전체의 몸이 균형 있게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무슨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체는 역할과 위치와 기능은 달라도 가치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과 그 위치가 가장 소중한 자리와 위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6일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근거와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기대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